헬로 여우님들, 오늘은 요즘 엄청나게 핫한 게임이죠,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손목이 많이 아파서 이번 주는 이런 콘텐츠들로 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바로 이 허기워기라고 하는 식인 인형의 기괴함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게임인데요, 사실 저도 이 허기워기 이 녀석을 통해서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챕터 1밖에 공개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하긴 뭐 유튜브에 온통 허기허기 영상들 뿐이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럼 이 파피 플레이 타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은 분들은 알죠? 옛날에 플레이 타임이라는 장난감 회사가 있었는데 10년 전 회사의 모든 직원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진 후 공장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플레이 타임의 직원이었던 주인공에게 파피의 광고 영상이 담긴 비디오와 함께 공장에서 꽃을 찾아달라는 편지가 도착하게 되고 주인공은 자신의 옛 직장인 플레이타임 공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공장에 도착한 주인공은 직원용 작업기구인 그래팩을 장착하고 공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래팩은 팔이 쭉쭉 늘어나는 로봇 팔 같은 장비인데요, 이 장비만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이 로봇팔을 장착하고 공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허기워기. 파피 플레이 타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허기워기입니다. 사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몰라도 이 허기워기는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허기워기는 플레이 타임사에서 1984년에 만든 가장 잘 팔리는 장난감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쿠키 몬스터 그로버와 비슷한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푸르댕댕한 털로 뒤덮인 몸에 키가 무려 3m에 팔다리가 아주 깁니다. 키가 약 2.4m인 슬렌더맨보다도 무려 60cm나 더 크고 스플렌더맨과는 키가 같네요. 원래 공장의 조형물에 세워진 허기워기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인데요, 게임이 시작되면 매우 기괴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벤트를 타고 주인공을 쫓아옵니다. 그러다 잡히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허기워기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허기워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괴물 식인 인형이 되었을까요? 원래 허기워기는 아이들을 안아주는 용도로 개발된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허기워기의 주제가를 들어보실까요? His name is Huggy, Huggy-Wuggy. When he hugs you, he'll never stop. Your friend Huggy, Huggy-Wuggy, he'll squeeze you until you pop. 허기워기라는 이름은 안아준다라는 허구에서 비롯된 돌봐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전 마지막 노래 가사가 좀 섬뜩합니다. 널 펑 터질 때까지 꽉 안아줄 거야. 번역을 안아줄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 안아준다면 허그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왜 하필 스퀴즈라는 쥐어짠다 압착한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람이 스퀴시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사랑해서 꽉 안아준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공포 장르다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색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한 연구원이 프로토타입 1006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프로토타입 1006이 바로 허기워기이고 공장 직원들은 허기워기에게 모두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시무시한 녀석이네요. 파피. 게임 제목이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것만 봐도 얘가 진짜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파피가 아니라 포피라고 읽는 게 맞다고 우기는 잼민이들도 있던데 미국식 발음은 파피이고 영국식 발음은 포피입니다. 게임 제작자가 미국인이니까 파피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튼 파피는 여자아이 모습의 플라스틱 인형인데 세계 최초의 진정한 지능이 있는 인형이라고 소개되었는데요, 이름에 양귀비라는 뜻도 있어서인지 양귀비 향도 난다고 합니다. 파피는 원래 양귀비라는 식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환각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를 키우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 그래, 이분도 있구나. 아무튼 무섭게 쫓아오던 허기허기를 고무고무팔을 이용해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난 후에 양귀비 꽃이 크게 그려진 입구에 들어서면 일반 가정집 같은 곳이 나오는데요, 제일 안쪽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파피를 볼 수 있습니다. 애나벨 때문인지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인형들은 모두 위험해 보이는군요. 유리 케이스 문을 열어주면 방에 불이 꺼지면서
파피가 이런 대사를 하죠. You opened my case. 네가 내 케이스를 열었구나 라는 대사를 하면서 눈을 뜹니다. 저는 파피 자체가 많이 소름 끼치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여간 여기까지가 바로 챕터 1입니다. 허기허기와 파피의 정체. 일단 여러가지 떡밥들을 토대로 추측해 봤을 때 살아 움직이는 허기허기와 파피의 몸속에는 인간의 영혼이 있거나 혹은 그 어떤 실험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가진 괴물로 재탄생했거나 아니면 인간 그 자체로 만들어진 인형들로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 고아들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아이들을 재료로 삼아 인형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파피의 소개 영상을 보면 파피에게 무언가를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내보내줘 라는 문장도 나옵니다. I'm a real girl, just like you. 그리고 파피가 나는 진짜 소녀야, 바로 너처럼 이라는 대사를 하는 걸로 봤을 때 파피는 인간 소녀를 이용해 만들어진 존재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게임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스펠링이 틀린 부분, We are 그리고 disappeared, 한국어로 치면 초등학생들이 흔하게 틀리는 맞춤법이 보이는데 만약 이 편지를 파피가 썼다면 파피는 어떤 모종의 실험을 통해서 인형에 갇힌 소녀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분홍색 테이프를 재생하면 스텔라라는 여성이 플레이타임사에 취업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스텔라는 어렸을 적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은 아주 마법 같은 일이었기에 아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해주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아주 평범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반부의 스텔라의 말은 뭔가 수상합니다. 스텔라는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죽지만 가끔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면서 아직도 젊은 모습을 유지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챕터 2 티저 영상에는 파피가 엄마는 손님들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Mommy doesn't like guests. 그럼 파피는 소녀가 아니라 엄마? 그리고 혹시 허기허기는 그녀의 자식인가? 아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스텔라라는 여성이 공장의 고아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봐주었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파피의 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아 아이들은 허기허기를 비롯한 다른 장난감 인형들에게 들어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니면 맨 처음 등장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10년 전에 모든 직원들이 사라졌다고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 공장 직원들이 인형들 몸속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아닌가? 허기허기 뱃속에 있나? 그리고 주인공의 정체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주인공 역시 살아있는 장난감이나 인형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게임에서 허기허기에게 죽으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난 네가 살아있는 것을 원해. 일어나. 뭐 게임이라 리스폰해야 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챕터 2가 나오면 더 많은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실들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